저는 되게 낭만적으로 생각을 했었죠. 이제 신학교고 또 이제는 거기에 이제는 아 목사 후보생 그것도 좀 웃기긴 하죠. 이제 그런 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낭만적으로 많이 생각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생각보다 제 기대와 너무 달라서 초반에 너무 힘들었었고 그 힘든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제는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좀 많이 느끼고 또 그런 현장을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있을 곳이 여기겠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랑 같이 하기 위해서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부를 좀더더 열심히 하고 또 제가 이제는 만약에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된다면 이 사람들한테 위로될 만한 그런 성경 구절이나 아니면 그런 말씀이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내가 성경 말씀 또 거기에 담겨져 있는 뭐 의미나 또 역사적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좀더알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그 공부 안에서 정말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죠. 뭐 우연치 않은 계기에 뭐 이제 감리교 청년회부터 들어가서 이게 에큐메카 청년운동을 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2007년부터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청년들이 이제 무너지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대 갈등들도 계속 보게 되는 거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교회 내에서 청년들의 약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금 교회 내에서 청년을 대변하거나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수 있는 사람도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게 저라면, 좀,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할수 있다면, 좀,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는 7년 전에 했다가 이제 12년 정도 좀 흘렸잖아요.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뭐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나마 덜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계속 머물게 되는 거고 생각보다 청년들이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뭐 5년, 6년 갖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이 점점 이제 교회가 싫어서 또 기존에 있는 그런 교회 문화가 답답해서 나가는데 그런 문화들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 청년 운동을 계속 해야 되지 않나? 또 기독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더 내야 되지 않나? 기독 청년들이 좀더 기독 청년의 목소리를 어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그런 기구나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겠어. 지금까지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끝날 때쯤 되면 희망이 보이고 끝날 때쯤 희망이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남아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정말 어려운 현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과연 예수님 무엇을 하셨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방식들이 있거든요. 가난한 자한테는 무한히 사랑을 베푸시고 또한 잘못된 사람들한테는 되게 호되게 꾸짖으시고 뭐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들 그게 이제는 그 평화해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너희들한테 평화를 주러 왔고,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고, 잘 버티고 있고, 그것보다도 더한 앞으로의 미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는 것이 더 이상 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는 승리하기 위한 그 발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하는 것 같고요. 지금 물리적으로는 지지만 마음만은 지지 않는 것들을 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오신 거는 같이 버티시고 마음만 지지 않겠다라는 다짐들을 서로에게 암묵적으로 공유하는 그게 이제 예배의 방식이고 기도의 방식이고 뭐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예수님도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중에 이게 부활이라는 그 역사를 우리한테 선물해 주셨듯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정말 힘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런 예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인가 작년 1월에 너무 추워가지고 제 아이패드 항상 들고 다니는 아이패드 꺼지고 이게 손이 오니까 이게 올라가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결심하는 것들이 있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고 제가 여기서 힘들어하면 안 되거든요. 웃어야 되고 잘 버텨줘야지. 위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버티거든요. 여기 밑에서 영하 12도인데 위에는 거의 한 30도 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또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럴 때마다 내가 버텨줘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 5명이 오든 6명이 오든 7명이 오든 모이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그 기도의 횟수를 채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한 게 되게 중요한 거다. 많을 때도 있죠. 적을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윗분들한테 같이 힘이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주는 평화라는 찬양인데요. 그 이제는 보면 주는 평화 맡긴 다음에 허무셨네 뭐 이렇게 하면서 염려다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뭐 이런 찬양인데 벽이 되게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가는 현장들이 다들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거의 마지막에 들어갈 때도 많아요. 다들 막 손떼고 했을 때 저희 이제 기독교 팀들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버텨주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과연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과연 이런 이제 되게 높은 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항상 좌절할 때 저도 이제 이 찬양을 듣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금방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버텨야겠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듯이 나는 예수님한테 모든 짐을 맡기면 되잖아요. 저는 그냥 구레나 시몬처럼 가끔가다 한 번씩 힘든 거고 저도 일상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뭐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또 고난받는 이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신다는 걸 전적으로 맡기고 나는 버텨줘야겠다. 내가 그렇게 이제는 그런 말씀이나 위로를 주지 않으면 누가 줄까? 이 사람 편이 있다라는 것들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고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다. 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고 싶죠. 그래서 이 찬양을 항상 집에 갈 때마다 듣고 다시 저도 리플레시하고.